자자, 본격적인 식사는 지금부터죠. 독특한 비주얼의 요 녀석, 뭔지 감이 오시나요? 이거 못 맞추실걸요? 수육? 이거는 소 애기집이에요. 애기집이요? 검색을 한번 해보고 볼게요. 애기집? 소 애기집? 우와, 이거 진짜 특이한 거 봐. 초록색 검색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. 요거는 애기집 애기뽀라고 하는데요. 투구를 잡으면 이 한 개만 나오는 특수 부위입니다. 와. 암소에만 있는 내장 부위. 일명 암뽕수육이라고도 하는데요. 처음 봤어요. 소량만 들어오는 귀한 부위인 만큼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랍니다. 딱 봐도 야들야들하게 생겼어요. 그 맛은요? 보관이랑 또 다른 느낌. 양지? 뭐야 이거. 근데 보통 부드럽고 흐물흐물하면 사라져야 하거든요. 계속 남아있어요. 끝까지 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식감. 알싸한 고추기름과도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. 아유, 먹다 보니까 직장인에게 황금 같은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더라고요.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. 빨리 돌아가기 전에 빨리 먹고 가야 해요. 왜냐면은 다급합니다. 이거 말하는 집에 가는 길에 씹으면 되거든요. 귀한 거 어떡해. 그거 알아요.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한 푸짐한 한 끼였습니다.